나 되게 끔찍해. 너무 끔찍해서 진짜 끔찍해. 너무 싫어. Hi guys. I'm 재원. I'm 정미.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뭐야? 재원 씨, 여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아, 나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원래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 내가 서른이 되고 기점으로 좀 바뀌었어요. 아, 진짜?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난 원래 항상 난 여자에 대해 잘하고 난 진짜 빠삭하다, 나는 심리 독심술사다 라고 생각해서 반에 반만 먹어도 꼬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앞이 3으로 바뀌니까 이제 사람이 풀이 죽고 여자에 대해 몰라지고 연애 권장화 되고 여기까지 더 이상. 근데 30대 여자의 모든 말 이건 약간 문제인데 오빠. 그걸 알아 진짜로. 혹시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 있죠? 아니 상처가 있진 않아. 나 없지도 않아. 이 뭐 저 약간 아픈 상처 드러내는 주제인가요? 자, 이거 첫 질문을 줄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 아 그치?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갑자기 휴먼 드라마 찍을 거였잖아 또. 혼자 눈물 흘리면서. 이거 진짜 뭔데? 오빠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기 위에 영어가 있어서 힌트가 있을 텐데 네. 영어를 못 읽어요. 아 오빠 30대 나이 헛먹었네. 네, 헛먹었네. 아니 저게 위에 써있는 게 그거예요. 눈 간지러워서 긁으려고 했는데 마스카라 한 걸 까먹은 거야. 마스카라 한 번 긁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섀도우나 아이라인은 좀 난데 마스카라나 속눈썹 붙이면은 이걸 하는 순간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약간 이 근처를 이렇게 해줘야지. 근처를 약간 이렇게 근처를 이렇게. 오 와우 신기하네. 뭐가 지나가는데? 그거 아니야? 학교 가면 의자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전혀 저게 뭐야? 근데 사실 저 남잔가 봐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이 쇠에 뭐가 있는지. 아 저게 머리카락이에요? 아 기대해서 앉았는데 머리카락 걸려가지고. 와 이거 저기, 진짜 완전 극군가 아마. 저기 머리카락 무덤 된 거네. 아 맞아. 이거는 제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 자리에 머리카락 근처에 수북합니다. 여자들 다 공감해요. 아 그게 뭐 탈모를 다 떠나서. 아 내가 탈모가 아니어도. 탈모가 아니어도. 탈모가 아니어도. 이건 진짜 완전 여자들 완전 공감하지. 절대 공감 못해. 아 그거 아니야. 내가 아까 내가 주차를 약간 배를 만지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임신 초기인데 뭐 나 지금 일로 가야 되니까 나 건들지 마라. 아 이거 워크 무슨 있길래 배 한번 문지르고. 아 배 문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구가 아니어도 모르는 여자여도 서로 치마를 입었을 때 근데 괜히 뒤에서 보일까봐 혹은 뭔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니까 항상 뒤 엉덩이 쪽에 그걸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화장실에서 만나면 혹시 저 이거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죠? 물어봐요? 이해 안 가죠? 아,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끼는 바지든 뭐든 예를 들어 앞이든 뒤가 꼈어 청바지 입었을 때 말 안 해줘. 그냥 보고 저기 봐. 나 그런 적 있어. 나도 길거리 가다가 행위 약간 새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묻었나 봐. 근데 뒤에서 여자분이 아 뒤에 묻으셨는데 화장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네요. 딱 그런 거. 재원 씨는 그런 여자가 길에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시간 돌려서 말해야겠죠. 아무래도 그치 이게 같은 성별이 말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흉흉하니까. 오빠 그러면 아 무슨 그런 거 보고 그러세요? 어디 쳐다봐? 어디 쳐다보냐고? 왜 남의 엉덩이 보고 그러시냐고요? 아 이건 알겠다. 이거는 뭐 용무 볼 때 배출이 될 때 소리가 나니까 덮으려고. 왜냐면 좀 민망하니까. 그치 맞지? 근데 아니 그 뭐 하고 뭐 뜯고 있었잖아. 그거 뭔데? 뭘 뜯고 있었잖아. 휴지. 그러니까 휴지를 저렇게 뜯나요? 아 이 정도면 오빠 혹시 못했을 건가? 오빠 못했을 건가? 생리대? 생리대.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민망해서 그런. 네 생리대. 생리대 그 떼는 소리 때문에.
나 지금 끔찍해. 기침. 기침하는 건데 여자들도 기침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여자의 기침은 피바다 같다. 피바다, 피를 부른다. 피를 분다. 기침을 하는데 그 생리할 때는 여자들이 뭔가 계속 나오잖아, 피가. 피바다가 아니라 나오는데 이게 기침을 하잖아? 근데 기침과 함께 갑자기 뭔가 불렁? 나는 기침했는데 뭔가 불 같은 걸 낳은 느낌? 난 기침했는데 애가 나온 느낌이야. 그 같은 게. 그치, 뭐 남자라 내가 생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침을 세게 하거나 예를 들어 배가 좀 아픈 상태야. 그러면은 뭐 요실금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약간 샌다는 거죠 이게. 아, 내 샌 적은 없어. 뭐야? 아직 그 나이 나네. 아직 않아. 그 나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다리 털을 당연히 여자들도 제모를 할 거 아니야, 면도기로? 밀고 침대에 누워서 이거 우아우아 하면은 감촉이 좋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왜 공감을 하냐면은 원래 좀 그래도 관리한다는 남자들은 숯제거기 정도 하거든? 약간 제모 크림이 있잖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한 다음에 저렇게 하면은 뭔가 뽀송뽀송하고 내 다리를 만졌는데 누구 다리지? 매끈하니까. 매끈? 그치, 나도 다리 털이 많은 편이라 그냥 제모를 그래도 여름에는 계속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공감했지. 좋다. 좋네요. 진짜 딱 하면 느낌 너무 다르지 않아요? 딱 했을 때 느낌이에요. 애기 다리가 갑자기 그때는 갑자기 내가 예뻐진 기분이고 내가 뭔가 나 되게 섹시해진 느낌인데? 이러면서. 근데 웃긴 게 한 이틀 지나면은 샤프심이 막 올라와. 그때 만지면 기분 이상해. 까끌까끌.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알아. 이거는 일단은 저분이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에요. 네. 일단 나 파 맡길게. 이 영상은 글래머만 해당돼. 약간 좀 아니신 분들은 죄송할 수도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걸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계단을 빠르게 뛰어내려왔잖아. 근데 일단 속옷을 안 입었어. 불안 안 했어. 그럼 이게 상하 가슴이 상하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어쨌든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실제 이게. 맞아요. 저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서. 네, 맞아요. 그니까 뭐 케찹을 먹으려고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나도 공감이 나요. 초반에 이렇게 잘 하면은 한번 쓸만큼 나와. 근데 진짜 저 마지막에 터지는 거는 불시에 찾아와. 여자들은 불시에 찾아오는 케찹이 있나요? 케찹은 없지만 저는 빨간색이 뭐 연상되는 게 없으신가? 깨달음 얻었어요. 그게 아니라 마법 얘기하는 거죠? 생리가 원래 규칙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펑하고 터졌다. 근데 이게 꼭 그래. 이게 꼭 처음에 좀 많이 나오다가 점점 양이 주네?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가나 보다 해서 생리대도 크기가 다 다양하고 그럼 양이 적은 날 쓰는 거 써야지 했는데 꼭 그걸로 바꾸면은 갑자기 양이 퍽 나와. 마지막. 그렇다니까 이게. 뭘 그렇다. 아니 그냥 뭐 나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그건 아니지만 저거 그 공감. 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맞아. 왜냐면 저기서 더 움직이면은 침구류랑 그런 데 더 묻을까봐 최대한. 맞아. 점점 나. 여자 다리네요. 점점 늘어야 돼. 점점 이게 발전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걸 넘어갈까? You see this? We want this. We love this. We need this. But this? Yeah, we don't need this. 그래서 수압이 약한 거를 버렸어요. 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왜 버리는 거지? 버리는 것까지 뭐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수압이 센 게 왜 필요해? 이렇게 둘이 순수한가? 순수한 나도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 진짜 이게 뭐지? 근데 이거 잠깐만 넘어가 주세요. 왜?
일단 오빠가 너무 몰라서 전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모른다고? 전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다 기억이 나. 왜냐면 내가 맞춘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충분히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많이 만났거나 이성교제를 잘 하고 그랬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치부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을 계기로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저 좋은 조금 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다. 옆에 빨리 옆에 좋은 남자다. 좋은 남자다. 이제 막 서른 됐고 어제 만으로는 28이고 하니까 부끄럽다 지금. 자 오늘은 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틱톡 리액션을 한번 봤는데요. 또 오늘 계기로 또 정민 씨가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남자 이재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기글기글.